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마음껏 캡처하여 주십시오. 아, 이 분위기 어쩔. 잘생겼다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우리 평생에 저토록 신비로운 분위기 남씨를 본 적이 있던가? 왔어? 목소리까지 찬양하라 이 완벽함을. 미모 스펙 100점, 초절정 끝판왕 진영의 분위기가 갖고 싶다. 여러분 안녕. 네, 갓세븐의 진영이에요. 네, 오늘 네, 존잘러 찍으러 왔어요. 지금부터 진영의 존잘라 개론을 시작한다. 진영의 얼굴은 눈, 코, 입술까지 완벽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으며 1대1대 0.8 그 어떤 분위기도 소화 가능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완벽한 얼굴로부터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그의 멋진 분위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급습을 무색하게 하는 이 청초함과 각도를 봐라. 이걸 싫어하냐? 이처럼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진영에게는 각도의 중요성 따위는 필요치 않다고 존잘학개론 9409-22페이지에 기록되었다. 자, 그렇다면 자타공인 분위기 남신으로서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스페셜한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심쿵 유발 연하남? 누나 누나는 머리 푼 것보다 묶은 게 더 이뻐요. 어깨가 넓네요. 보는 내가 심장이 다 터질 것만 같아. 너무 이쁘다. 세상 모든 누나들을 말총머리로 만들 기세로다. 양보를 안 하시네. 그럼 다음은 세상 상남자. 너 죽었다. 줘봐. 으악, 차갑지만 세상 따스해. 평생 처음 느껴본 기분이야. 이쁘네. 자, 그럼 모두의 첫사랑 미래 오빠. 아니지. 여긴 이렇게 해야지. 보기만 해도 간질간질 풋풋함이 가득한 이 분위기. 말괄량이 아가씨. 머리가 뜨겁네. 역시 분위기 깡패 진영이다. 끝났어요? 진영 역시 소문대로 보통이 아니다. 분위기 남신 진영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린다고 한다. 아, 그렇군요. 아름다워져라. 바꿔. 아, 이럴 수가. 진영의 매직으로 이곳은 벚꽃 축제의 현장이 되었다. 아, 아름다워졌다. 고양이 그림이네요. 자, 다음은 제 분위기가 전 세계에 닿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 진영의 말 한마디에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테러가 끝나고 한없이 아름다운 세계 평화가 찾아왔다. 존잘러 인증서 전달. 진영의 아름다운 미모와 분위기는 존잘러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바 존잘러 인증서를 전달한다. 아울러 존잘러 제작진은 진영의 국보급 분위기를 더욱 업시킬 수 있도록 미러볼, 탬버린, 노래방 마이크 3종 세트를 우상으로 수여한다. 공익인간의 정신으로 제가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 네, 피스, 세계평화.